아아아 아, 이걸 보고 지금 문제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휴대폰을 바꿨지 않습니까? 짜잔, 아이폰 14 프로에서 15 프로. 근데 사실 제가 아이폰을 제 돈 주고 사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물을 받은 게 생일에 선물을 받았었는데, 이 아무리 생일이라도 너무 이제 단가가 비싼 제품을 선물을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래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생일이 이제 왔다. 그래서 내가 아이폰을 선물을 받았으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자친구 컴퓨터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USB 포트 인식도 살짝 좀 야식구리 하고, 게임하면서 녹화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켜고 게임을 진행을 했을 때도 막 렉 같은 게 걸린다. 근데 사실 사양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수리를 해서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사용을 하는 게 라이젠 3세대 그래픽카드는 그래도 보상 나쁘진 않은데, 라이젠 3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걔 메인보드 바꾸고 수리할 바에야 제가 누굽니까? 그래도 문쟁인데 왜 컴퓨터 게이밍 기어 그걸 메인 컨텐츠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 생각해서 선물을 해야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자친구를 위한 뉴 PC를 새로 조립해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짜란! 오! 오버 시스템에서 이제 컴퓨터를 주문을 시켰습니다. 네? 아, 삼각대를 여기 놓고 왔구나. 삼각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촬영 때 놓고 가신 삼각대. 어, 나 이거 얘기 들은 것도 없었는데, 아, 어쩐지 이 삼각대가 사라졌더라. 일단 가장 처음 보여드릴 거는 메인보드겠죠. 이제 MSI의 B650 토마호크 와이파이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드를 고른 이유는 아까 전에 USB가 야식구리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USB 포트 자체도 이 친구가 구성이 나름 뭐 괜찮습니다. USB 포트가 10개 달려있는 친구. 이것보다 라인업 낮은 거는 막 8개 달리고 진짜 적은 건 막 6개 달린 것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0 4개랑 3.1 3개랑 3.2 C타입 포트 하나, 그리고 2.0 2개 해서 포트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USB 허브를 연결을 해서 더 확장까지 할 수 있게 괜찮은 보드로 골랐고요.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있으면 좋기 때문에 있는 걸로 했고, 그리고 백패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는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이제 B650A 같은 경우는 백패널이 붙어있지 않은 제품이라 제가 이전에 눈쟁 PC방 하는 컴퓨터 조립할 때 보여드렸듯이 백패널이 아구가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케이스타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달려있는 걸로 골랐고요. 파입 자체도 NATX가 아니고 ATX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길다. 뭐 그래픽 카드 장착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 뭔가를 추가로 달 수 있는 슬롯 하나 더 있으면 좋거든요. 뭐 캡처보드 같은 걸 달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나머지는 사실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어차피 박격포 이상으로 가면은 지금 기준에서 AMD CPU들은 뭐 전원부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전원부가 더 좋아져서 그런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상당히 구성 자체가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는 M.SSD겠죠. 이제 PM9A1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구 1TB로 들어갑니다. 무난해요 그냥. 여기에 들어갈 CPU는, 아, 제가 진짜 고심 많이 했어요. 그냥 무난하게 7800X3D를 쓸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래도 이왕 좀 코어 스레드가 좀 더 많은 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게임만 하는 거는 8코어 16스레드로 충분하지만 뭔가 추가적인 걸 더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코어 스레드가 더 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7900X3D로 골랐습니다. 7900X3D를 갈까라는 고민을 살짝 했었어요. 물론 이제 7800X3D보다 7900X3D가 프레임이 좀 더 낮게 나오지만 코어가 훨씬 많잖아요. 아, 물론 이제 그 CCD가 8코어 8코어가 아니고 6코어 6코어 다이라 가지고 게이밍 성능은 7800X3D보다 살짝 낮을 수는 있지만 가격이 7800X3D랑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 살짝 기울었었다가, 아, 그래도 이왕 맞추는데 뭔 가성비여, 제일 좋은 걸 맞춰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게이밍을 할 때도 작업을 할 때도 현존 기준에서 가장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도 나쁘진 않지만 인텔을 이 정도까지 올리려면 발열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귀찮은 짓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골랐고요. 이걸로 하면 장점이 또 공랭 쿨러 달아도 되거든요. 아, 스포 CPU 먼저 장착을 일단 해두고요. SSD도 설치를 해주고 램 같은 경우는 요즘 그냥 XMP 메모리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눈쟁 PC방 메인 자리,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자리도 이 메모리로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인텔 같은 경우는 XMP를 지원하는 친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AMD 같은 경우는 EXPO라고 그게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 지원하는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수동 오버를 하지 않고 그냥 옵션만 딱 넣었을 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XMP만 지원하는 거는 AMD 시스템에는 조금 술 빡센 걸 집어넣으면 안 되는 애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EXPO가 달려있는 걸 사용을 하시면 X4라고 할까요? 아무튼 X4 요거 달려있는 걸 사용을 하시면 문제없이 웬만해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인증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메인보드랑 그 호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웬만하면 다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OLOY라는 회사의 블레이드 퍼포먼스 DDR5 RGB 6000MHz CL32 1.35V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AMD 제품 같은 경우가 6200이나 6400 말고 그냥 6000 딱 들어가고 CL값 딱 땡겨서 쓰는 게 지금 기준에서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오버 땡긴 다음에 6200, 6400도 뭐 수율이 된다면 할 수야 있겠죠. 근데 XMP 메모리 중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높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꽤나 이쁘죠? 저 이 친구도 골랐고 이 친구는 당연히 하이닉스 모듈이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공랭이라고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고장 났을 때도 사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행 같은 경우는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3D 모델 같은 경우는 공랭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펜타웨이브 G06D 눈쟁이 PC 라인업에도 이 친구 추천 목록에 들어가 있는 친구라서 순행 쿨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걸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 저는 매우 추천을 드리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설치 자체도 나름 간편하고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애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아... 위로 그냥 장착할까요? 사실 위로 배기를 하는 게 발열 해소에 더 좋지 않을까. 아 이걸 보고 지금 문제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설치를 해야 되죠?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설치해도 되긴 해요. 전면에서 오는 그 풍량을 이렇게 해서 후면에 배기하는 걸 주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에서 상으로 배기하는 거를 좀 주력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저희는 지금 전면에서 후면으로 하는 게 메인인 케이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쿨러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사실 이렇게 세트는 완성이 됐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된다? 케이스에 넣어야죠. 케이스는 DF5000입니다. 언제나 쓰는 이 친구는 ATX 보드니까 그냥 넣으면 되겠죠? 이게 백패널이 달려있는 제품이라서 설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공랭에 백패널 달려있는 이제 친구를 사용을 하시면 장점은 조립이 쉽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사실 이 블랙 PC에 조금 딱 맞지 않나요? 약간 블랙 벽돌 감성? 이 친구는 뭐 비닐이 전체에다가 다 달려있네요. 장착해야 될 거는 파워죠. 안텍의 네오에코입니다. 사실 지금 조립할 때 대부분 이 파워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눈쟁이 라인업에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파워라서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파워다 보니까 그냥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파워는 스펙만 문제 없으면 실 사용했을 때 이슈가 발생만 안 하면은 그 파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메인 라인업으로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아직 큰 이슈 발생 안 하는 걸 봐서는 사실 안정성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기간 써봐야 나중에 알겠지만 일단 단기간에 뭔가 불량이 크게 생긴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잘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 파워 해가지고 컴퓨터 여러 대 맞춰서 쓰고 있지만 파워에서 지금 문제 생긴 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조립이 됐습니다. 짜란! 생각보다 진짜 엄청 깔끔하네? 야 이거 좋다! 이거 LED 앞에 LED 없는 블랙 펜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쁘겠는데? 이쁘죠? LED 펜을 화이트 정도로 그냥 켜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정면도 보시면은 이런 화이트 색상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괜찮네요.
이쁘다. 아 힘들다. 여기까지 조립 다 했고요. 나머지 윈도우 설치나 셋업해 주는 거는 제가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이 새 PC를 설치할 생각에 두근두근. 아무튼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어휴. 힘들어라.